고의성을 가진 몇몇 사건에서 그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당분간은 이 깡통전세 전세사기 이슈는 좀 계속될 것이다. 근데 이게 어떻게 전세가 상승으로 이어질까요? 걱정하고 고민하는 상당수의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하죠.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요즘 전세 사기, 깡통 전세 이슈가 부동산 시장을 그야말로 강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전세 보증금에 대한 어떤 부담에 더불어 전세 사기꾼이라는 어떤 프레임까지 덧씌워져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 전세 사기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연결될까? 그리고 전세는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 이거를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해봤는데요. 전세 사기는 제가 볼 때는 당분간 더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산될 수 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처음에 사실 이 전세 사기 사건은 빌라왕 사건으로 인해서 시작이 됐죠. 네. 그 전세를 바지 사장을 놓고 이렇게 전세 세팅했던 문제들, 그리고 악의적으로 보증금 떼먹기 위한 그런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사실 문제가 된 것인데요. 거기에 더해서 임차인분들이 보증금에 대한 어떤 반환을 못 받는 상황 속에서 좀 안타까운 선택을 하시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크게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왜 끝나지 않아요? 지금 이 문제는 어떤 특정한 상품에 국한돼서 발생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지금은 이게 전세 가격의 하락, 매매가 하락이 사실은 이 문제를 부각시켜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고의성을 가진 몇몇 사건에서 그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바로 오피스텔로 연결되죠. 동탄의 한그 임대인 부부가 수백채의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이 문제가 크게 또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연결될 수 있느냐? 바로 아파트까지도 갈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제 그러한 문제들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이 굉장히 적어서 아주 적은 자금으로 전세 매매 세팅을 하셨던 분들은 요 상황에 지금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전세가율이 높았던 아파트로 확산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걸 뭐 한 채, 두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전세가율이 높은 곳들은 전체적으로 매매가와 전세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일부 보증금은 돌려주시는데 조금 자금을 내어주시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여러 채, 뭐 네다섯 채 이상, 뭐 10채 이상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좀 부담이 될수 있고 그런 것들이 수면 위로 부각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깡통전세 이슈는, 전세사기 이슈는 앞으로도 좀더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 거래량도 한몫을 합니다. 거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전세가 계속 낮게 거래되는 상황들이 계속 집계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느냐. 이 문제는 결국은 해결되고 전세 가격은 다시 회복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왜 그런지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전세 가격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러한 어떤 전세 사기 사건이라는 게 터지면서 임차인들이 전세 기피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전세가 상승으로 이어질까요? 그걸 보면 일단은 이러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어디로 갑니까? 월세로 많이 이동을 하죠. 월세로 이동하게 되면 월세가 가만히 있을까요? 월세 가격 자체가 상승을 합니다. 가격이 올라가고 계속 부담을 더 높이는 상황이 될 때, 지금처럼 대출 금리가 계속 하락하는 어떤 모습으로 계속 보여준다면, 그러면 임차인분들이 계속 높은 월세로 갈까요? 그때부터는 조금 고민을 하다가, 저가 전세, 전세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지역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좀 부담이 적은 전세, 그리고 전세가율이 너무 높지 않은 그러한 전세를 찾아서 이동해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전세 기피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실거주 매수를 고려하게 됩니다. 내가 집을 사는 거죠. 전세는 무섭고 월세는 부담되고 차라리 지금 여러 가지 혜택도 주는데 집을 사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전세 공급이 감소합니다. 왜 감소하지? 실거주 매수를 하다 보니까 이 갭으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전세가 공급이 되죠. 그런데 이거는 이게 없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전세 물량 자체가 감소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거기에다가 지금 빌라는 특히나 크게 많이 시장 상황 속에서 안 좋은 상황이 됐죠. 사람들이 빌라를 지금 피하고 있습니다. 빌라를 기피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돼요? 사람들이 빌라를 공급하지 않아요. 짓지를 않는다는 거죠. 공급을 하지 않다 보니까 매물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결국은 전세 매물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매물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매물이 줄면 무슨 상황이 돼요?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10명이 찾을 때 10개 매물이 있었는데 매물이 5개로 줄면, 매물이 하나로 줄면 당연히 경쟁이 붙으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된다. 실제적으로 지금 그게 어떤 식으로 상황이 나오고 있는지 보면, 자, 전세 기피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월세 100만 원짜리 오피스텔 이상의 오피스텔의 거래가 1,000건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1분기에 서울 지역에서요. 월세 100만 원이면 상당히 높은 월세인데도 사람들이 전세를 기피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100만 원에서 110만 원, 115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게 되겠죠? 임차인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 되겠죠. 여기서 금리는 내려가고 그러면 차라리 좀 전세 낮은 곳으로 가서 전세를 금리 부담 낮은 전세를 선택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지금 실수요 매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누가 30대들이 집을 사는 30대 연령대가 집을 사는 것이 2019년 이후 최대 비중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는 서울도 지금 전세 30대들의 매수 비중이 확 늘어난 상태인데요.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내가 실제로 집을 거주를 한다는 것은 갭으로 샀을 때갭 투자 시에 전세가 공급되던 전세가 공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세 매물의 공급이 줄어든다는 거죠. 이분들은 집을 지금 사요. 왜냐하면 생애 최초 내집 마련 대출 비율 확 높여줬고,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출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내가 대출을 많이 받아서 할수 있는 상황이 됐고, 거기다가 뭐예요? 지금 매매 가격이 하락한 상태잖아요. 뭐 30%, 40%까지도 내려간 지역들도 아직도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런 것들은 내가 좀 괜찮은 가격대에서 사서 차라리 실거주하는 것이 안전하겠구나. 가뜩이나 내가 올라갈 때 가격이 오를 때못 잡았었는데 지금 잡고 좋은 대출을 활용하고 이렇게 한다면 차라리 그게 더 안전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세 공급이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빌라 전세 기피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연립 다세대를 짓지 않아요. 이번에 그 국토부에서 발표한 1분기 건축허가 실적을 보면은 전년 대비해서 8.5% 감소했는데 이게 어디서 기인했냐? 연립다세대를 안 짓기 때문에 확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서민 주거 어떤 주택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서민 전세는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두 이거 선호하죠, 아파트. 그런데 아파트는 전세 가격이 높단 말이에요. 지금은 전세 가격이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지만 이렇게 계속 수요가 몰리게 된다면 이게 전세 가격 올라가겠죠? 그럼 사람들이 선택하는 곳은 깨끗하고 교통 여건 좋은 신축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연식 있어도 내가 주거하기 좋은 어떤 저가의 전세 이런 것들을 찾아서 빌라 다세대 주택으로 올 텐데 그게 공급 자체가 줄어버리게 된다면 이것도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결국은 전세 가격을 상승시키는 어떤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전세 매물 자체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작년
까지 12월까지 한 가을 겨울 전세가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는데 그때 이후로 확연하게 전세 매물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증가하고 있고 매물은 많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전세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지금 한 16,000건 정도 가까이 전세가 매물이 줄어든 상태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공급이 많았었던 그 물량이 다 소화되면서 지금 한 2만 건 이상, 2만 개 이상 전세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확연하게 전세가 감소하고 있다. 결국은 이것은 이제 시장 상황이 따라주느냐에 따라서 전세가의 회복으로 확연하게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제 전세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일단은 이 얘기는 꼭 드려야 됩니다. 전세 거래가 늘어가다 보니까 당분간은 이 깡통 전세 전세 사기 이슈는 좀 계속될 것이다. 뭐예요? 마음의 준비를 좀 해놓으셔야 된다. 계속 이런 얘기들 나올 때 스트레스 좀 받지 마시고 아, 그래. 당분간은 저럴 거야. 거래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저가 전세 거래가 좀 계속 나오면서 이런 이슈는 좀 당분간 지속될 거야. 이렇게 좀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준비하고 있으면 조금 마음이 편하겠죠. 자, 그런데 이 전세 거래 똑같습니다. 매매 거래처럼 한 곳에서 전세가 조금 회복되면서 이어지는 것이지 동시다발적으로 모두 전세가 회복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미 동남권 특히나 송파 이런 쪽은 지금 전세 가격이 좀 많이 그전에 비해서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거래가 많아지고 매매 거래가 많아지면서 전세 가격도 좀 회복이 됐어요. 회복세가 완연해요. 근데 모든 지역이 이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별로 좀 다를 수 있고 공급 물량이 많은 곳이라거나 갑자기 수요가 빠져나갔다거나 아니면 수요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지역별로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매매와 전세가 갭이 좀 상대적으로 좀 전세가율이 높았던 지역들은 회복이 좀 더딜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지역별로 좀 다르게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 2개월 이내에 좀 빠른 시간 안에 전세를 맞춰야 하신다면 좀 가격을 낮춰서라도 빠르게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좋겠다. 가격을 좀 낮춰서라도. 그래야 좀 우리가 그래서 이러려면 자금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하시겠지만 좀 너무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가격을 낮춰서라도 전세 임차인을 구하고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좀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 저는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까지 상황이고요. 앞으로는 좀 이럴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시면 미국의 금리 동결 요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요거부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 금리가 지금 뭐 우리나라의 대출 금리는 이미 지금 많이 내려온 상태이긴 하지만 심리적인 부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더 이상 금리 이제 올리지 않을 거야. 파월 의장 입에서 금리에 대한 최종 금리를 확인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시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리스크가 확실히 제거되는 시점이 좀 중요한 부분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가을 이사철. 지금 23년이죠. 23년. 21년도에 거래가 상당히 많은 그이 홀수회가 전세 거래가 많은 해인데 23년 가을이면 거래량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다가 갱신청구권 전세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이 또 맞닥뜨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그 시점에서 좀 거래가 많이 늘어나면서 가을 이후에는 전세 가격이 좀 회복이 완연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전세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것이죠. 다만, 21년도 이때에 전세를 굉장히 좀그 시세에 맞춰서 타이트하게 높게 맞추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부분, 내가 일정 부분은 전세 보증금 돌려줘야 된다라는 부분은 우리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4년치를 사실은 전세를 끌어서 형성했던 전세 시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세만큼 전세 가격이 지금 완벽하게 다 끌어 올라가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버거운 시기입니다. 회복은 하지만 그 고점까지 전세 시세 고점까지 찍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시기예요. 그래서 회복은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내가 내줘야 될 전세 보증금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하시고 예비 자금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뭐 대출을 하든 아니면 주변에 좀 도움을 좀 받든 이렇게 해서 자금 확보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고 뭐 임차인과 잘 얘기하셔가지고 적정한 선에서
연장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실 수 있겠죠. 일정 부분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면서 연장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수 있겠고,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전략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지금보다는 좀더 나은 환경에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세 만기가 내년인 분들 벌써 고민이 많으시거든요. 네, 너무 앞서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 여기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는 상당수의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하죠. 내년이면 제가 볼땐 전세가 좀또 회복된 상황에서 또 시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미리 당겨서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지 마시고, 불안불안해서 자꾸 임차인한테 내년에 어떻게 할 거야? 벌써 이렇게 물어보신다거나 이러한 높아심 내는 모습, 조마조마한 모습, 임차인도 불안해집니다.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차분히 전세 상황을 좀 지켜보시되, 의원한 태도로 좀 시간을 두고 좀 기다려 보시는 것이 맞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세에 대한 체크는 꾸준히 하시되 너무 높아심을 내고 조바심 내지 말자.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분이 있으려다가도 도망갈 수가 있겠죠. 예, 불안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시장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상황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가뜩이나 뭐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 안 좋았던 속에서 전세 가격까지 하락하고 또 그냥 그걸로 우리가 보증금 반환에 대한 준비를 할수 있도록만 그냥 시장 분위기만 괜찮다면 괜찮을 텐데, 뭐 이러한 전세 사기 이슈까지 나오면서 사기꾼이 아닌데도 마치 보증금을 반환 안 해주려는 악덕 사기꾼처럼 이렇게 지금 시장 상황,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시간은 지나갈 것이라는 거고요. 여러분들 좀 힘든 시간이지만 잘이 시기를 지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분명히 우리한테는 밝은 내일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다리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